세계 곳곳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반려동물, 특히 개에서 발생하는 전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다룹니다. IL-F2 and IL-F3 are autoantigens in canine systemic autoimmune disease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특히 노바스코시아 닥톨링 리트리버 종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근육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개에서 IL-F2 자가 항체가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가 항체의 발견은 더 효과적인 진단 방법과 치료 전략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간접 면역형광 현미경법과 단백질 칩을 통해 개의 자가 항원을 선별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과 개 사이에 보존된 자가 항체 타깃을 발견하고 종 간에 공유되는 면역 반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에서의 질병 진단과 치료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IL-F2와 IL-F3 자가 항체가 인간의 질병, 특히 SLE와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도 낮은 빈도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개와 인간의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자가 항체 타깃이 중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과 개 모두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의료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자가 항체 바이오마커는 진단용 항체뿐만 아니라 치료용 항체 의약품, 나아가 백신 개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